내일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계절은 봄이지만 때일은 고온 현상이 찾아오겠는데요. 이 한낮의 미량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6월 하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부산과 남해안,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크게 좁혀지겠습니다. 출근길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약한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내륙은 13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8도, 거창 29도, 합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창원과 밀양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창원 26도, 밀양과 함안은 30도, 통영은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부산은 16도, 김해는 1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부산 23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고요. 당분간 남해안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예년 수준을 되찾아가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